안녕하십니까, 게만소드입니다. 저번에 레인보우 식 시즈 블러드 오키드 미드 시즌 리인포스먼트로 추정이 되는 TT 서버가 열렸습니다. 이번 TT 서버는 한국 시간으로 9월 21일 새벽 2시쯤에 열렸으며 총 4개의 변경사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주무장의 반동 패턴이 확실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랜덤으로 이리저리 튀는 반동이었다면 이제는 수직선 왼쪽 위 또는 뭐 수직선 오른쪽 위 오른쪽 물결 표시, 왼쪽 물결 표시, 뭐 오른쪽 번개 모양, 왼쪽 번개 모양 등과 같이 확실하게 모습이 보여지는 패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무장인 권총의 반동 패턴이 약해졌으며 권총으로 상대를 사격했을 때 권총의 반동이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상대를 가리는 부분 또한 확실하게 없어졌습니다. 다만 리볼버와 데저트 이글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반동이고요. 세 번째로 블리츠의 뛰는 모션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뛰었을 때는 몸체를 모두 드러난 상태로 뛰었지만 이제는 방패를 앞으로 치켜들며 상체를 방패로 가리는 상태로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체는 여전히 환하게 드러내면서 달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캅칸의 상형입니다. 무거웠던 캅칸이 이제 스피드의 아머위로 바뀌었으며 함정의 개수가 5개로 늘었고 빨간색 레이저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만 함정이 적에게 큰 피해는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TTS 서버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아, 이번 TTS 서버는 특이하게도 테러리스트 헌츠나 커스텀을 통해서 볼 수 없고 무조건 캐주얼에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